그리고 칭찬. 그런데 이 칭찬을 하는 색다른 방법을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배워보시죠. 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화내는 일, 인상 찌푸리는 일, 남을 비방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칭찬이 새로운 카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격려와 칭찬의 놀라운 힘, 그 색다른 칭찬법 만나보시죠. 당신이 최고야. 만국 공통의 언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는 이 행위, 따보, 엑셀런트, 우리말로 최고란 뜻이죠. 요즘 진주의 한 성당에선 이른바 엄지운동에 불리는 특별한 칭찬운동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데, 엄지운동은 이웃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기분 좋게 해줌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자는 그런 하나의 그 사회운동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호등 없는 거리, 보행자를 위해 먼저 정지선에 차를 세워주는 운전자. 자, 이분께 짠! 이렇게 엄지를 쏠리면 되는 건데요. 기분 좋습니다. 그냥 기분을 지켰는데 이렇게 또 칭찬까지 받으니까 좀 아이러니한데요. 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횡단보도를 지나갔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교통정책을 지키겠습니다. 친절 운전자님 인증, 당신이 최고입니다. 저희 성당에 계신 신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자랑스러운 진주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한 오효정 할아버지는 사비를 들여 방치되어 있던 중국의 광개토 대원릉비를 정비하고 무명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는 탑을 세우는 등 우리 역사 바로잡기 위해 쓴 숨은 애국시민이기도 한데, 이번엔 역사운동이 아니라 칭찬운동을 제안했다. 음주는 저는 암암리에 저 혼자서 몇 개월로 했습니다. 예, 몇 개월로 길 건너목을 건널 때는 반드시 제가 저 운전하는 분하고 시선이 마주쳤을 때는 일단 정지를 해주는 분한테는 반드시 엄지를 내죠. 당신이 최고다, 고맙다고 손을 흔들고 가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자제력을, 보행자가 자제력을 가지고. 한 시민에 의해서 시작된 전국 최초의 건전사회 만들기 엄지 칭찬운동, 그 효과는 어떨까요? 네, 점점 이제 교우들끼리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대를 높여주니까 기분이, 그냥 우선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그마한 실천사항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이 작은 액션이 불러온 기분 좋은 바이러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착하고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칭찬을 부르는 것은 친절. 먼저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연히 업무 능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낳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도 친절로 무장, 돌아오는 것은 시민들의 칭찬.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격려를 해주는 친절 달란트가 수여된단다. 이 달란트를 또 지급받음으로 인해서 좀 더 보람을 느끼고, 또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직원들이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친절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돼서 시청 관리하는 전체 직원들의 그 친절도가 향상되고. 달란트란 고대 그리스의 무게와 화폐 단위로 금 한 덩어리라는 뜻. 물론 실제로 금 덩어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 달란트는 바로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받는 칭찬은 금 덩어리 못지않은 활력과 보람을 선사한다고. 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불을 이웃의 연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소통하는 공무원. 그렇다면 올 한 해 최고의 달란트를 받은 이유는? 세상에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팔년도 구석구석 쓰레기 지도 단속합니다. 이분이 부임해 오신 이후로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또 비가 오면 비를 맞으시며 불법 쓰레기 안내문을 배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무단 투기자들의 천적 같은 존재라는 이 수많은 칭찬과 감사의 글의 주인공은 바로 이기룡 씨. 당신을 달란트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친절에도 비법이 있나요? 기술이나 방법이 있겠습니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민원이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의 그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대안을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친절과 칭찬으로 동네가 깨끗해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사라지고 주민 복지까지 일타삼키의 행정. 심지어는 친절로 사람 목숨까지 구했다는 또 다른 제도. 이곳은 창원의 한 소방서. 자살 신고자를 20여 명 동안 대화와 설득을 통해 극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주인공 강인식 씨.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고수야 뭐. 아, 수술도 수술하는 거예요. 그것도 먹을 게 많이야. 뭐 다 못 되겠구만. 네, 뭐 먹으면 안 되니까. 그 50대 남성분이 좀 신변을 비관한 상태였고 자신은 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자기 딸에게 좀 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울증과 비관으로 삶의 끈을 노리던 찰나 연결된 한 통의 전화. 친절하게 끝까지 들어주고 격려와 빠른 대처로 자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는데. 친절하게 하면은 신고자가 가장 편안하게 자신의 정보를 저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119 상하실 전 직원은 항상 언제 어느때든 친절히 접수하려고 언제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으로 발휘되는 강력한 에너지는 분명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진리. 하지만 막상 친절과 칭찬을 실천하려니 몹시 쑥스러운데 그래서 칭찬 도우미를 찾았다. 고성 국민의 절반을 친절 국민으로 만든 혁혁한 노하우를 가진 김경희 선생님.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선생님, 칭찬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미션 세 가지만 잘 실천하시면 아마 누구나 어디서든 칭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드릴까요? 바로 첫 번째 미션은 좋은 주파수를 가져라. 마음가짐이 다 얼굴에 드러나니까요. 자, 지금 한번 여러분의 얼굴에 좋은 주파수를 내볼까요? 짧은 단어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감탄사. 자, 그럼 두 번째 미션. 사람을 만날 때는 첫마디, 이야, 우와, 이런 감탄사가 그 사람을 변화하게 만든다. 세 번째 미션, 좋은 접촉을 하라. 자, 입으로 칭찬만 한다, 아닙니다. 눈으로 진심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하셔야 될 칭찬하기의 미션입니다. 잘 들으셨죠? 때로는 자신감으로, 때로는 삶의 희망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은 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며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하는 요약, 칭찬. 칭찬과 가까워지면 행복과도 친구가 된답니다. 받은 사람도 기분업, 하는 사람도 인격 업되는 칭찬. 칭찬을 칭찬합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 사람도 참 기분 좋고요. 또 듣는 사람은 더 잘하고 싶고. 역시 칭찬만큼 좋은 격려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치? 저도 오늘 하나 배웠어요. 네. 마음을 담아서 눈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와 하고 감탄사를 하면서 그렇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예.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얘기해주는 거. 맞아요. 오늘 저녁에 가족 친지에게 한번 여러분도 꼭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1일은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사람의 다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어떤 날일까요? 였습니다. 네. 1번 보행자의 날, 2번 대중교통의 날 가운데 정답은요? 정답은 1번 보행자의 날이었고요. 대중교통의 날은 지난 2011년에 지정된 날인데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렇게 장려하는 날입니다. 네, 당첨자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7952-4942-8629번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했던 스마스 경남아 사랑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기능성 언더웨어 라쉬반, 장생도라지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